안녕하세요. 꽃의 신당 이화정입니다. 오늘도 노 아이디어 사연 첫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우리 동네가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시작한 지는 한 4년 조금 넘었고요. 근데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반반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재개발이 진행이 진짜 될지 그리고 또 재개발을 하면 이익이 좀 있을지 아니면 뭐 잘못하다간 손실이 나거나 이게 중지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재개발은 힘들 것 같아. 2, 3년 텀으로 보면 뭐 차후에 3년 이후 이쪽으로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언니 우기로 보면. 왜 언니가 올해 그렇게 썩 풀리는 수는 아니라고 보고. 또 올해는 언니가 금전이 나가면 나갔지. 재개발 지금 협상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반대파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뭐이 조합에서 움직이는 게 더디 갈 수도 있는데 언니 운기로 보면은 우리 언니가 올해 머리 많이 아팠을 텐데 작년도 그러고 골이 아팠을 텐데 서두르지 마요. 올해 괜히 남의 똥에 내가 주저앉는다고 보죠. 내가 괜히 나서서 서둘렀다면 손재 실물수가 들어오고 관제가 끼는 수야 올해. 괜히 혼자서 벌떡증도 나고 괜히 일이 안 풀리고 괜히 그러니까 서둘러다 보면 올해는 네가 뭔데 하고 괜히 망신이 든 수고 동지섣 달잘 넘어가야 돼 지금. 왜냐면 뱀띠들이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에 좀 편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언니는 뱀띠래도 을사 뱀띠래도 머리가 딱딱 아파. 그러니까 뭐 뱀띠라고 다 내년에 다 좋은 건 아니니까 내 1월 2시에 우리 언니가 태어난 난 시에 또내 달에 월에 피곤증이 들어오고 병마가 따르는 수니까 어찌됐든 내년 수에 나가는 삼재 홍수매기 삼재팔란 잘 맞고 갔으면 좋겠고 재개발이 안 되지는 않겠어요. 그 동네가 누구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우리 언니가 그쪽에 재개발은 안 되지는 않는데 더디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 중에 적었는데 협상이 잘안 된다. 조금 뭐 반대파들이 있다 하시니까 그 협상이 좀 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까지는 후년까지는 우리 언니가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언니가 손재가 따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피해서 금방 될것 같지는 않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좀 시간을 지나가야 차후에 한 무당이 점치는데 한 3년 언니가 재개발하는데 그 이후로 걸릴 것 같으니까 본인이 재개발을 해서는 손실은 되지는 않아. 이익성은 좀 있을 수는 있지. 재개발을 했으니까 손해를 보지는 않는데 그 안에는 안 되니까 좀 마음을 진득하게 먹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좀 어디 몇 번지 뭐 이렇게 좀 해야지. 제가 또 거기에 갚는 게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